아버지랑은 그 야구 외에는 좀 잘 맞으시는 편이에요? 어떠세요? 네, 성격 좀 잘 맞죠. 잘 맞아요? 네.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나누세요? 저요? 네. 뭐 유튜브 재밌는 거 있으면 막 서로 카톡으로 보내주고. 아버님이요? 네. 요즘 뭐 많이 보세요? 근데 아빠랑 저랑 좀 어렸을 때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 막 이런 거 많이 봐요. 내셔널 지오그래픽? 동물의 왕국 이런 거. 동물의 왕국? 네.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그런 아니, 거 많이 보다가 이유가? 모르겠어요. 그냥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그냥 그걸 봐요. 재밌잖아요. 지구타마 베어 그릴스 이런 것도 많이 보고. 베어 그릴스도 보고? 네. 이제 재밌는 컨텐츠 같은 것도 막 서로 보여주고. 야수가 막 이렇게 초식동물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서. 그런가? 아니 모르겠어요. 뭔가 그냥 시간도 잘 가고 그거 보면 뭔가.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? 동물이요? 아, 저 강아지가 제일 좋죠. 강아지 키우기 때문에. 아 강아지 키우니까. 네. 아.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? 언젠가. 네. 아들을 낳아요. 네. 야구 시킬 생각 있으십니까? 네,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야죠. 부인이 반대합니다. 부인이 반대요? 네. 그러면은 뭐, 근데 저는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요. 할아버지가 반대하면? 그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거는 그러게요.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. 투수 타자 뭐 무조건 타자죠. 무조건 타자? 네. 왜요? 투수도 좋잖아요. 아, 저희 아빠도 타자, 저도 타자. 쓰리타자. 네, 쓰리타자. 쓰리타자로. 쓰리타자로. 야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MVP도 타야 돼요. MVP도 타야 돼요. 저희 아빠랑 저도 탔기 때문에 타야 되고. 네, 타격왕도 해야 되고. 메이저 리그나 뭐 다른 해외 리그로 나가야 되고. 그랬으면 좋겠네요. 그랬으면 좋겠다.